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자, 드디어 진짜 겨울인가 본데요. 자, 오늘 교재 172페이지죠. 172페이지의 취소권. 처음에 이제 1번에서 취소권자가 나와요. 지금 뭘 볼 거냐면 취소를 할 수 있는 사람 볼 건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무효에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공부를 안 했죠. 무슨 뜻이죠?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효는 아무나. 그런데 취소는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사람만이 취소할 수 있는데 1번 제한 능력자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고 2번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자 취소할 수 있고요. 3번 대리인 취소할 수 있어요. 문제가 좀 있죠. 우리가 기억나시나요? 임의 대리는 시킨 일을 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뭐가 되죠? 소멸된다. 따라서 임의 대리는 뭐가 없죠? 취소권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리는 법정 대리인을 의미한다는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 네 번째 승계인 있죠. 물론 상속받은 포괄 승계인이나 또는 매수인과 같은 특정 승계인 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 네 가지 종류죠. 보통 이제 시험 문제에서 누가 취소할 수 있는지를 잘 물어보는데 틀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한 사람만 찾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소권자가 네 가지 종류라는 말은 취소권자가 어떻게 해요? 여러 명일 수도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아무튼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대리인, 승계인이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취소의 방법에서 나와 있는데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는데 다만 하단에 보시면 재판상으로만 하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말로 하지 못하고 재판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컨대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해행위의 취소죠. 자, 사해행위가 뭐였죠? 채무자가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사해행위라고 하고요. 이 사해행위는 채권자가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그 외에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넘기셔가지고 이제 3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취소의 상대방이 나와요. 취소의 상대방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권리자에게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요. 취소하고자 하는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에게 뭐 하는 거죠? 취소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무슨 말인가 싶을 텐데 대표 예제를 풀면 알 수 있어요. 한번 보자고요. 대표 예제. 갑은 결혼 예물로 받은 결혼 반지를 모조품으로 오인하여 을에게 헐값으로 매도하였다. 을은 다시 그것을 병에게 매도하고 병은 다시 정에게 매도하였다. 후에 그것이 진품인 것을 안 갑이 매매계약을 착오로 취소하고자 한다. 그 취소는 누구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가? 그럼 보시면 지금 갑이 을에게 팔았죠. 팔고 을이 또다시 병에게 팔았고요. 병이 또다시 뭐요? 정한테 팔았단 말이죠. 지금 갑이 취소하고자 하는 것은 요 을과의 매매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뭐 하고 싶은 거죠? 취소하고 싶은 거죠. 누구한테 하는 거죠? 을에게. 다시 말하면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이 뭐가 돼요? 취소의 상대방이 되고 현재 권리자가 취소의 상대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따라서 답은 뭐죠? 1번 을에게만 할 수 있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과거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이런 게 한번 나왔어요. 어떤 게 나왔냐면 좀 복잡한데 갑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줬어요.
왜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줬냐면 병이 갑에게 사기를 치는 바람에요. 근데 을이 계속 지상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정에게 지상권을 양도해서 현재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이고요. 요 토지를 사용 수익하고 있는 사람도 정인데 또 문제는 또 갑이 요 땅을 팔았어요. 무에게 팔고 무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 그렇게 복잡하죠. 여기 한번 나왔는데 첫째 취소권자는 누구냐. 자 지금 이 사람이 병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이유로 취소하고 싶어요. 누가 취소할 수 있죠? 갑. 갑은 뭐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자죠.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누가 있죠? 왜? 무. 왜요? 무는 뭐죠? 승계인자. 자, 보자고요. 표정이 멍해지시는데. 자, 우리가 일단 이게 감으로 푸시면 안 돼요. 자, 취소권자는 누구죠? 첫째,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는 없죠. 두 번째, 대리인. 대리인도 없죠. 세 번째, 뭐죠?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누구죠? 갑. 네 번째, 승계인 있나요? 있죠. 갑이 요 토지를 병에게 팔았다면 병은 토지의 뭐예요? 승계인이죠. 그래서 무가, 갑 또는 무가 뭐죠? 취소권자가 돼요. 두 번째, 취소의 상대방. 누구한테 취소하느냐 문제인데 지금 뭘 취소하고 싶냐면은 병이 갑에게 사기쳤다는 이유로 요 지상권 설정 계약을 사기란 이유로 취소하고 싶은 거죠. 누구한테 취소하는 거죠? 네, 을. 다시 말하면 취소하고자 하는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에게 뭐 하는 거죠? 취소하는 거죠. 그래서 요 문제 답은 갑 또는 무가 누구한테요? 을에게 취소한다. 이게 답이고 다시 말하면 사기친 놈한테 취소하는 거 아닙니다. 현재 권리자에게 취소하는 거 아닙니다.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에게 뭐 하게 되는 거죠? 취소하게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소의 효과죠. 취소가 뭐였죠?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게 뭐죠? 취소입니다. 그러면 취소를 하게 되면 법률행위는 뭐가 돼요?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무효가 되니까 우리가 저번째 했던 것처럼 이행하기 전이면 뭐 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행을 했어요. 이행을 했다면 이게 또 무효니까 원칙적으로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으로서 뭐 하면 되죠? 반환해 주면 돼요. 다만 조심할 것은 교재에 따라서는 선이면 현존이익을 악이면 전부를 이렇게 나와 있는 교재가 있는데 그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신경 쓰실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시험 범위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이니까 뭐 해야 됩니까? 돌려줘야 돼요. 다만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제한능력자는 전부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이익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됩니다. 끝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취소가 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니까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줍니까? 반환해 주는데 제한능력자는 전부를 다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하는 이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돼요. 근데 이행이 어디 나오냐면 한 장을 넘겨보시면 176페이지 상단에 나번해가지고 제한능력자 반환 범위에 대한 특칙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현존 이익을 계산하는 건데 예를 들어볼게요. 을이 갑에게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자전거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놈이 원래는 미성년자란 말이죠. 근데 을이 보니까 뭐 수염도 나고 뭐 덩치도 커서 성년자인 줄 알고 매매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자전거를 을에게 인도해줬고 요 갑도 을에게
자전거에 대한 매매대금으로서 50만 원을 뭐 했냐면 지급을 했어요. 근데 갑이 이제 돈 생겼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친구들 불러 모으겠지, 그죠? 한 잔 빨자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뭐죠? 술 처먹었어요. 술 처먹느라고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썼어요. 술 먹으면 이제 뭐죠? 발동 걸리죠? 우리 클럽이나 갈까? 저희 때는 나이트라 그랬는데, 그리고 저희 때는 발바닥에 떼뱉기로 간다 그랬는데, 아무튼 춤이나 한번 추자 그래서 나이트 가가지고 춤추느라고 10만 원을 썼어요. 이거 나오는데 한 놈이 야 우리 고스톱이나 한판 칠까 해가지고 도박을 해. 고스톱을 쳤어요. 도박을 해가지고 5만 원을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만 보니까 돈 다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학원비를 냈어요. 학원비를 예를 들어서 얼마 낼까요? 10만 원을 냈어요. 그리고 또 집에 가는 길에 이제 뭐예요? 과일 가게 지나는데 귤을 파는데 엄마가 너무 귤을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귤을 샀어요. 귤 사느라고 얼마 썼냐면 5만 원을 썼어요. 그럼 얼마 남았죠? 10, 20, 30, 40, 10만 원 남았죠. 그죠? 마지막으로 은행에다 뭐죠? 예금을 했습니다. 10만 원을 썼어요. 내가 하는 거 50만 원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답이 나죠. 다음 날 아저씨 저 곱빌이거든요. 저 미성년자거든요. 요 매매 계약을 취소했어요.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 왜요? 제한 능력자 본인도 스스로 행위를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 매매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을이 갑으로부터 받은 자전거는 부당 이득으로서 뭘 해야 돼요? 반환을 해 줘야 되고 갑도 을로부터 받은 50만 원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는데 갑은 뭐예요?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니까 전부를 다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돼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죠. 얼마 남은 거죠? 얼마 돌려주면 되죠? 예, 예, 그죠? 요 술 먹고 춤추고 도박하는 것만 소비된 겁니다. 학원비를 냈다, 귤을 샀다 같은 건전하게 쓴 것은 소비된 것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현존하는 이익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얼마 남은 거냐면 25만 원 남은 것이고 갑은 을에게 얼마만 돌려주면 돼요? 25만 원만 돌려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나눠 쓴 게 왜 그러냐면 현존 이익을 계산할 때 우리 판례는 술 처먹고 춤추고 도박한 것만 소비된 것으로 봅니다. 학원비를 냈다, 생활비를 냈다, 뭐 물품을 구입했다 같은 건전하게 쓰는 것은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 이해하냐면 현존하는 이익으로 이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학원비를 예를 들면 이 학원비를 이 돈에서 10만 원 내면요. 다른 돈에서 그만큼 세이브가 되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학원비 하라고 10만 원 줬어요. 근데 이러면 여기서 뭐죠? 10만 원을 넣게 되면 그 아버지가 준 돈 10만 원이 남잖아요. 동의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건전하게 쓰는 것은 소비되는 게 아닙니다. 이 돈에서 그만큼 돈이 나가게 되면 다른 재산에도 그만큼 뭐가 남아요? 돈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생활비로 썼다, 병원비로 썼다, 뭐 이런 건전하게 쓰는 것은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 이해해요? 현존하는 이익으로 이해하고요. 순수하게 소비되는 것은 뭐예요? 술 처먹고 춤추고 도박하는 것만 소비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연말 연시가 돼가지고 그 미성년자들 범죄기죠. 뭐 편의점을 털었다 이런 거 나오면 꼭 목적이 뭐라고 나오냐면 유흥비 마련 목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우리나라 미성년자들이 그렇게 술을 좋아할까요? 이유는 변호사가 그렇게 시킨 거예요. 무슨 아시겠어요? 변호사가 너 있잖아 술 처먹어서 그랬다 그래. 그래야 뭐죠? 그 돈을 안 돌려줘요. 쓴 거니까.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상해집니다. 뭐 엄마가 말기암 환자여가지고
얼마 안 남았는데 병원이 뭐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죠 편의점 털었다 그러면 그 돈 다 변상해야 돼. 근데 만약에 친구하고 뭐죠 술 처먹으려고 클럽 가려고 돈 훔쳐가지고 다 썼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변상해 줄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생기기 때문에 아주 뭐예요 특이하고 이게 막 상식에 안 맞고 그지 같은 법 같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잘 내요. 그래서 술 처먹고 춤추고 도박하는 것만 뭐죠 소비된 것을 보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꽁돈 생기면 뭐죠 술 처먹는 게 장땡이다 그죠. 뭐 그런 것과 관련돼 있으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부 취소가 나오는데 특별한 건 없어요. 일부를 취소하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입니다. 왜 그렇죠? 일부가 무효면 뭐가 돼요? 전부가 무효니까요. 다만 그 취소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때는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 취소와 일부 무효는 뭐죠? 같은 거다. 그래서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고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뭐죠? 일부만 무효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판례들이 나와 있는데 이 판례들 하나씩 다 나중에 다 봐야 돼요. 근데 오늘은 한 가지만 볼 겁니다. 다범 판례만 볼게요. 다범. 자, 이 판례는 이렇습니다. 땅이 이렇게 있어요. 땅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땅을 을이 만나가지고 매매 교섭을 하게 돼요. 근데 처음에 문제는 뭐냐면 땅의 경계가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이 부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갑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너하고 나하고 이 부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데 차라리 이거 빼자. 이거 있으나 없으나 쓸모없는 땅이고 괜히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프니까 이거 빼자 해가지고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면서 A 부분을 제외한다라는 뭘 하게 되냐면 특약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나중에 보니까 도로가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이 없으면 이 땅은 뭐죠? 쓸모가 없는 땅이었고요. 갑은 그 사실을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구라를 쳤어요. 사기당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을이 이 A 부분을 제외하는 특약만을 사기였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시원님들 표지 왜 이렇게 어둡지 오늘? 날씨가 추워서 그러세요?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취소라는 건 뭐냐면 유효한 법률 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게 뭐예요? 취소잖아요. 그러면 유효하려면 기본적으로 법률 행위로서 뭐는 돼야 돼요? 성립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립도 됐고 유효한데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게 뭐예요? 취소죠. 그럼 만약에 법률 행위로서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이 A 부분을 제외한다는 특약을 하게 되면 이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은 A 부분을 제외한 이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이 뭐가 된 거예요? 성립된 거예요. 따라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은 거죠? 성립조차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제외된 부분만을 사기란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다라는 이상한 또 논리가 생기게 돼요. 다시 한번요. 취소란 성립하고 유효한 법률 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게 뭐죠? 취소입니다. 따라서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습니다. 판례 한번 읽어보는데 답번이죠. 매매 계약 체결 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이는 매매 계약 대상 토지를 특정하여 이 부분입니다. 그 일정 부분에 대하여는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서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그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법률 행위가 뭐조차 되지 않은 거죠?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는 거죠.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 행위로서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 이건 조금 일부 취소와 좀 개를 달리하는 거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4번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이에요. 일단 143조 1항을 보시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 누구죠? 제한능력자 차고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대리인 승계인이 추인할 수 있고 추인 외에는 뭐 하지 못합니까?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추인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유동적 유효에서 뭐로 바뀝니까? 확정적 유효로 바뀌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밑에 2번 추인의 요건 해가지고 144조 1항을 보시면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한 능력자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으니까 143조 1항에 따라서 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추인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제한 능력자인 상태에서는 추인할 수 없고 제한 능력자에서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뭐 할 수 있는 거죠? 추인할 수 있는 거죠. 또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는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추인하려면 그 상태에서 뭐죠? 벗어나야 되겠죠. 차고 사기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뜻이겠죠. 제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를 당해가지고 제가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상태인데 추인하겠다라는 말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추인으로서 의미가 있으려면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났어요. 사기당한 줄 알면서 나 추인하겠다 취소하지 않겠다 요래야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린 살면서 취소를 많이 하나요? 추인을 많이 하나요? 추인을 많이 합니다. 사기당했다고 고소해 본 적 있으세요? 거의 없죠. 사기 안 당해 보셨어요? 많이 당해 보시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지같은 새끼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고 말잖아요. 이게 뭐예요? 추인인 거죠. 근데 거지같은 새끼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사기당한 줄 알면서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사기 상태에서 그런 것을 했다고 해서 의미는 없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통통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 완전 그 모태 돼지. 저는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부터 뚱뚱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때는 이렇게 뚱뚱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초등학교 때 저희 반이 80명이었어요. 한 반에 굉장히 많았죠. 근데 80명인데 저만 뚱뚱했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돼지와 관련된 별명을 항상 안고 살았어요. 그냥 뭐 아무튼 뭐 말로 다 하지 못합니다. 거기다 이제 또 안경까지 썼잖아요. 근데 또 저희 때는 또 안경 쓰는 사람도 흔하지 않아가지고 또 안경잡이 돼지해가지고 아무튼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막 어떤 게 문제냐면 TV 보다가 살 빠집니다 그러면 이거 막 이게 막 피리 꽂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아이씨 저게 뭐 효과 있었는데 뭐 계속 뭐 살 빠집니다 그러면 그걸 제가 사요.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TV 홈쇼핑에서 살 빠진다 그래가지고 산 거를 다 샀어요. 거의 뭐 다 샀는데 한 번도 살 빠진 적은 없었어요. 가장 최근에 산 거는 먹기만 하십시오. 뭐 5kg 감량 보장 그런 거 있었어요. 한 2, 3년 된 거, 4, 5년 된 거 같은데요. 홈쇼핑에서. 그래서 제가 딱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먹어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살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문제가 아니라 일단 그 약을 먹으니까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고 잠이 못 자고 또 이게 막 심장도 벌렁벌렁거리고 그러니까는 강의를 할 때 수업을 할 때 이게 내가 말하는 건지 뭐 이게 막 혼미한 상태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보름 먹다 보니까 이러다가 강의 자리에 잘리겠다 싶어가지고 먹기를 중단했거든요. 아무튼 제가 살 빠진다 그래서 빠진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사기당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기를 이유로 뭐 해본 적은 없어요? 취소해 본 적 없죠. 이 거지 같은 놈들 잘 먹고 잘 살아. 우리는 뭘 많이 합니까? 취소를 많이 하고요. 그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 상태에서 뭐예요? 벗어난 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자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난 후에 추인한다고 해야 뭐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재 2번 요건에 가지고 1번 추인권자. 일단 취소권자가 뭐가 돼요? 추인권자인데 2번 원인이 어떻게 해요?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인 줄 알고서 해야 되고요. 넘겨보시면 4번 누구한테 합니까? 법률행위 상대방. 취소의 상대방과 추인의 상대방은 어떻게 갖게 되는 거죠. 효과 1번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뭐가 돼요? 유효가 되고 그 다음에 2번 여러 사람이 취소권자가 있는 경우는 모두가 추인해야 비로소 취소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한 사람만 추인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죠.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갑이 미성년자고 병이 법정 대리인이에요. 그러면 취소권자는 법정 대리인도 취소권자고 미성년자도 뭐죠? 취소권자잖아요. 근데 병이 뭐 했어요? 추인했어요. 그러면 갑도 더 이상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취소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몇 명만 추인하면요? 한 명만 추인하면 취소권이 소멸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해가지고 법정 추인이 나와요. 자 이건 뭐냐면 추인을 꼭 말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만으로도 뭐예요? 추인인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법정 추인 사유에서 총 6가지 사유가 있는데 요거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세요. 그죠? 외우지 마시고 그냥 유용하는 건데 요 6가지를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행과 권리의 양도입니다. 뭐라고요? 이행과 권리의 양도. 자 이런 얘기죠. 사기당했고요. 그 상태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취소를 해야 되는데 별말 없이 뭐하고 있으면요? 이행하고 있다면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이해되시나요? 자 만약에 사기당했는데 취소를 하게 되면 취득한 것은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야 돼요? 반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단대 팔아먹어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인간 취소할 놈이 아니겠구나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따라서 취소권자가 원인이 종료된 후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 이행을 하거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돼요? 법정 추인이고요. 따라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추인할 수 없는 거죠.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6가지 중에 5가지가 이행이에요. 한번 볼게요. 1. 전부나 일부의 이행이죠. 물론 이행입니다. 2번. 이행의 청구도 넓은 의미에서 이행이에요. 3번. 경계라는 말이 나오죠. 경계라는 말은 뭐냐면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을 경계라고 해요. 뭔 개소리죠 이것도. 경계라는 것이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나요?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 그 가끔 이런 거 있어요. 그 아파트 분양 전단지 같은 거 보면 중도금 전액 대출 전환 이런 게 가끔 있어요. 그게 경계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말은 매매 계약을 한 거잖아요. 매매 계약을 했으면 중도금 매매 대금을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뭐로 바꾼다는 거예요?
대출로 바꾼다고요. 그죠? 계약의 종류로 바꾸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은 분양사무소 가가지고 대출 서류만 작성하면 걔네가 그 서류를 건설회사가 어떻게 은행에다 내가지고 은행에서 건설회사로 직접 뭐가 들어가요? 중도금이 들어가요. 저는 뭘 받았습니까? 대출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뭘 주게 된 거죠? 중도금을 주게 된 거죠. 이렇게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 이걸 우리가 뭐죠? 경계고, 이것도 일종의 뭐예요? 이행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법정 추인이 되는 거죠. 4번 담보의 제공도 넓은 의미에서 이행입니다. 5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 양도, 요거죠. 권리 양도도 뭐죠? 법정 추인이죠. 6번 강제 집행도 넓은 의미에서 이행이죠. 왜 강제 집행하겠어요? 이행 받으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행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5호를 뺀 나머지 것들은 넓은 의미에서 이행이에요. 이걸 외우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행과 관련된 행위가 교재에 나와 있는 다섯 가지만이 아니죠.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이행과 관련된 행위라면 뭐가 돼요? 법정 추인. 또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예요? 법정 추인. 이게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수험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행의 청구와 권리의 양도가 법정 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해야 법정 추인이다.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는 아니죠? 추인은 아니다. 느낌 오시나요? 사기 당한 취소권자가 그 상태에서 벗어났는데도 이행에 다오라고 하는 것은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추인이 되지만 사기친 놈이 저한테 맨날 맨날 전화해가지고 빨리 돈 달라고 지랄거리는 거는 뭐가 아니죠? 추인이 아니죠.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지만요? 취소권자가 해야지만 추인인 거죠. 사기당한 제가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 팔아먹는 것은 뭐예요? 추인이겠지만 사기친 놈이 저한테 뺏은 물건을 팔아먹는 거는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추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이행을 청구하거나 권리를 양도했다는 이유로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돼요? 취소권자가. 사기친 놈이 아무리 이행을 청구하고 사기친 놈이 저한테 뺏은 물건을 팔아먹는 거는 뭐가 될 수 없어요? 추인이 될 수 없다는 거, 요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법정 추인과 관련돼서 항상 뭐예요? 여기서 답이 나와요.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건 누가요? 취소권자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재 우측에 보시면 요건에 가지고 1번 원인이 어떻게 해요? 종료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기 강박 착오 의하는 사표시는 벗어난 후에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야 되고요.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된 총 6가지 나오고 마지막에 이의 유보는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법정 추인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죠? 확정주로 유효가 되므로 더 이상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죠. 문제 두 개나 나눴죠. 한번 풀어볼까요? 갑이 을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다. 그러면 취소권자 누구죠? 을이죠. 그러면 취소권자인 을이 이행을 청구하거나 취소권자인 을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돼요? 법정 추인이 되기 때문에 4번 보시면 기망 상태에서 벗어난 을이 이의 없이 매매 대금을 지급한 것은 뭐가 돼요? 법정 추인이 되겠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2번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1번은 X고 장률도 문제입니다. 2번 취소권은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이 아니라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기 때문에 2번도 뭐죠? X가 되고요.
3번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 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 제한 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X죠. 제한 능력자는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고요. 4번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만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친권자나 후견인은 아직 그 사람이 뭐인 상태라 하더라도 미성년인 상태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기 때문에 4번도 뭐예요? X죠.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맞죠? 다시 말하면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했는데 이를 유보하지 않았다면 뭐한 것으로 봅니까?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답은 뭐죠? 5번이죠. 우측에 보시면 취소권의 소멸이 나와요. 146조가 나오는데 취소권은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해요. 제가 좌측에 문제를 넣어놓은 이유가 있는데 우리 수험생분들 또 어떤 경향이 있냐면 날짜만 숫자만 나오면 그냥 어떻게 해요? 3년 2년 이렇게 막 외운다고요. 이게 왜 그런 거죠? 학교 다닐 때 습관 때문에. 민법은 숫자 가지고 장난치지 않아요. 그래서 3년 10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민법은 숫자가 나오면 숫자 앞에 말을 바꿔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뭔가 숫자가 나오면 숫자에 막 미친 듯이 집착하지 마시고 숫자보다 그 앞에 있는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 3년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죠. 다시 문제 보시면 2번 문제에서 1. 취소권은 언제부터요?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그래서 뭐예요? X예요.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 3년이라고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죠. 언제부터 10년입니까?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에요. 다시 문제 볼까요? 2번 해가지고 취소권은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X예요. 안 날이 아니라 언제부터요? 한 날로부터 10년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굉장히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숫자가 나오면 숫자에 집착하지 마시고 숫자 앞에 나오는 말을 집착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제발 3년 10년 이렇게 뭔가를 주문 외우듯이 외울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좀 설명드릴 게 있는데 2번 취소권의 단기 소멸해 가지고 어쩌저쩌저쩌저쩌 이렇게 나와 있고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안 읽어보고요. 설명드리면 이 3년 10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개념을 좀 정리할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뭘 설명드릴 거냐면 소멸시효라는 것하고 제척기간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릴 건데 시험범위는 아닙니다. 시험범위는 아니지만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사용해야 될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설명드린 정도는 이해하시고 접근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시험범위가 아니라는 거는 깨알같이 뭘 외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죠?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이게 이런 말이고 정도는 어떻게 해요? 개념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먼저 소멸시효를 설명드리면 일정한 권리를 보유 가지고 있고요. 그 권리 행사가 가능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불행사하면 권리 자체가 소멸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좀 길죠. 긴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거고요. 개념은 요겁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가 뭐가 돼요? 소멸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가 소멸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소멸시효입니다. 여기다 좀 살 좀 붙여야 되는데 첫째 그러면 요 일정한 권리 소멸시효 권리는 권리가 뭐냐?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권리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권리 제외한 나머지 권리는 소멸시효 권리지 않아요. 소유권도 점유권도 담보물권도 소멸시효 안 걸리고요. 항변권도 형성권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뭐만 소멸시효 걸려요?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걸려요. 나는 용익물권이 뭔지 모른다. 좀 이따 우리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인데 원칙만 기억하는 건데 채권은 10년이고요. 용익물권은 20년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채권 행사가 가능한데도 몇 년 동안이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되는데 이게 뭐가 돼요? 소멸시효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려면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돼요. 따라서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냐면 시효의 정지라고 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려면 권리 행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아요? 완성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뭐죠?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합니다. 민법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과 을이 그렇고 그런 사이 연인이. 근데 갑한테 카톡이 왔어요. 자기야 나 300만 원만 빌려줘. 그래서 뭐 이런 거지 같은 인간이나 싶었지만 하도 알람방 꾸길래 을이 갑에게 300만 원을 뭐 했어요? 빌려줬어요. 을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죠? 채권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거지 같은 놈하고 결혼을 했어요. 돈 못 받죠? 못 받죠? 동의하시네? 받아도 의미가 없잖아요, 이제는. 따라서 혼인하는 순간 권리 행사가 뭐예요? 불가능한 상태로 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뭐가 돼요? 정지가 돼요. 10년, 20년, 30년 돼도 소멸시효는 뭐 되잖아요? 완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 인간하고 40년 동안 살다가 드디어 뭐 했어요? 이혼을 하면 을의 채권은 뭐가 되지 않았어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있는 상태니까 갑한테 처녀쪽에 빌려준 300만 원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뭐죠?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합니다. 또 이런 것도 규정이 있어요. 5살 먹은 꼬마요. 다다음 달이 이제 설날이죠? 2월 달인가요? 설날 돼가지고 이제 세뱃돈 받아서 할아버지한테 누가 나타납니까? 엄마가 나타나죠. 엄마가 얼마 받았어? 10만 원. 내놔. 엄마가 보관해 줄게. 그러면 이 아들은 엄마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채권이 있는 거죠. 돈 못 받죠. 그죠? 권리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뭐가 돼버려요? 정지가 되기 때문에 15년이 지나가지고 성년자가 되면 엄마 내가 5살 때 나한테 뺏어간 10만 원 내놔 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려면 민법 별 규정이 다 있죠. 법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려면 권리 행사가 어떻게 해요? 가능해야 되고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데 이거 우리가 뭐죠? 정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려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권리를 만약에 행사하게 되면 그때는 소멸시효가 뭐가 되냐면 중단이 되고요. 중단이 되면 그때는 새롭게 그 시효가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성되지 않고 딱 멈춰 있는 거고 이거는 또다시 뭐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갑에게 300만 원 빌려줬고요. 다행히 이 거지 같은 놈하고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문제는 돈 빌려준 지 몇 년이 됐어요? 9년이 됐어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몇 년 지나면요? 1년만 지나면 돈 못 받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때 을은 어떻게 되냐면 돈 달라고 갑에게 뭐죠? 권리를 행사해야 돼요. 돈 달라고 권리를 뭐 하게 돼요? 행사하게 되면 요 시점에서 소멸시효는 뭐가 되냐면 중단이 되고요. 요때부터 다시 또다시 10년이 다시 뭐 하게 돼요? 시작되게 됩니다. 물론 또다시 10년 되기 전에 돈 달라고 권리를 뭐 하게 돼요?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기 때문에 요때부터 다시 또다시 뭐예요? 10년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다시 새롭게 또 뭐하게 돼요? 시작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소멸시효의 중단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무슨 말인지에 대한 개념은 필요해요. 정지는 뭐라고요?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게 뭐예요? 정지. 권리를 행사하면 소멸시효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이게 뭐죠? 중단이라는 개념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이 정도만 인지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또 이해하셔야 되냐면 제척기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민법은 기간 중에서 소멸시효가 아니면 나머지는 제척기간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좀 애매하니까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성권의 행사 기간을 제척 기간이라고 한다. 자, 우리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가 뭐였죠? 형성권이잖아요. 이런 형성권은 뭐에는 안 걸려요? 소멸시효는 안 걸려요. 소멸시효 걸리는 권리는 뭐만 있는 거예요? 채권과 용익물권만 있는 거죠. 그러면 형성권은 무제한 행사할 수 있느냐? 아니다. 형성권 행사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는데 이 기간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제척기간은 형성권 행사기간은 원칙이 10년이에요. 다만 지금 보고 있는 취소권이라는 형성권만은 예외적으로 기간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몇 년이에요?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몇 년이에요? 10년. 이렇게 기간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취소권이 예외적인 거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형성권들은 그냥 몇 년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10년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것은 이 제척기간을 다른 말로는 불변기간이라고도 합니다. 변하지 않는 기간이라고도 해요. 왜 그러냐면 소멸시효와 달리 제척기간은 정지제도가 없고 중단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멸시효는 기간이 늘어나죠. 정지사유가 있으면 40년 50년 지나도 행사할 수 있고 10년 단위로 뭐예요? 중단시키면 이것도 20년 30년 외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소멸시효는 정지 중단 제도 때문에 기간이 뭐 막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척 기간은 뭐가 없다고요? 정지 중단 제도가 없어요. 기간이 뭐 할 수 없어요?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10년이다 그러면 하늘이 두쪽 나도 무슨 사유가 있더라도 몇 년 동안만요? 10년 동안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취소권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 그러면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몇 년 동안만요? 3년 동안만 행사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취소권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해보면 형성권의 행사 기간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제척 기간이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10년, 취소권만은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 법률 행위한 날로부터 10년인데 특이한 점은 뭐가 없죠? 정지 중단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제척 기간은 뭐 하지 않습니까?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 거고요. 좀 쉬었다가 188페이지의 법률행위의 부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